타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게 지원금을 받았으면 자력갱생을 할 필요가 없죠. 너무 갑자기 억울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아, 그러니까 지원금 받을 때까지 자력갱생 하시려고? 그럼요. 오기가 있어서 받을 때까지 하려고. 네. 자,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노력방 김동희는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입니다. 극단 4개 탐사 자력갱생 프로젝트 탐구 시리즈 4탄입니다. 연극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선 연출 극단 4개 탐사 2020년도도 쉼없이 전진한다. 야, 창작 집단이에요. 공동창작을 했고 5명의 배우가 바캉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튜브를 이렇게 들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족 사진 놀러 온 것처럼 찍었는데 전부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가운데 분은 돌고래를 들고 있는 돌고래 인형? 튜브? 영화인가? 굉장히 좋은데? 자, 연극 드라마 90분이네요. 8월 24일부터 8월 28일 5일 동안 공연하네요. 수목 7시 30분 금요일, 그 다음에 4시, 토요일, 6시, 일요일, 3시. 이거 다 틀리네요. 헨리 입센의 작품을 현대화하여 재구성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박혜선 연출님, 그리고 정나진 배우님, 그리고 이한희 배우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박혜선입니다.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 맡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희라고 합니다. 도도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하재 역할의 정나진입니다. 어떤 하재요? 역할입니까? 하재는? 항상 뭐 모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극 중에 뭐 살짝의 진상, 감초 역할 같은 에너지를 좀 필요로 하는. 괜찮은데 하재? 야, 나랑 뭐 좀 하재. 그 대사도 나와요. 극 중간에. 뭘 하재? 하급의 인간이라는 의미의 하도. 작품에 대해서 약간 줄거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매립섬인데 정열섬이라고 불리는 곳에 남쪽 나라라는 리조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어느 날 한 남자가, 정체불명의 남자가 바다에서 빠져서 거의 목숨을 잃어가는 즈음에 하재가 건져서 부사일생으로 살려놔요. 그런 상태에서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은 속내들이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벌리는 정열과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삶의 투쟁 현장입니다. 정열의 남쪽 나라가 그 펜션 이름이었구나. 이 공동창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입센 스터디를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근대극 시리즈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사기탐사에서 체업을 먼저 스터디를 했었고, 올해는 입센을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 갔는데, 가족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혼합시킬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희곡을 8편 읽고 난 다음에 막 고민을 했어요. 인위적으로 모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집어넣고, 그 캐릭터들은 사실은 입센의 고전 희곡 에서 하나하나 따온 거예요. 한 희곡에서 따온 게 아니고 그 8편의 희곡 중에 5명을 따온 거예요. 그건 누가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가 법도의 이를도인데, 법도의 이를도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법도의 뭐? 이를도. 법에 이르다. 법에 이르다. 법도. 도도. 이름만 거창한 것 같고. 자기랑 잘 맞았어.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있잖아요. 정의로운 걸로. 정의로운 걸 추구하고 싶지만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인물이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그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재라는 인물은 어떻게 따오신 거예요? 하재는 이제 그 사실 드로리에서 얄마라는 역할의 이제 아버지인데, 예.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낀 점은 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14년, 10수년을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요동치는 심정이 어떨까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한희 배우님은 이 창작자 같이 하면서 어때요?
저는 고충은 별로 없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각자의 캐릭터를 잡아왔을 때 본인이 생각한 캐릭터의 그 인물의 방향성이나 뭐 성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작품으로 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약간 변화가 있거나 이거랑 그거랑 맞나? 라고 이렇게 고민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는 고민은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긴 시간 테이블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써가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창작 작업은 거의 이제 애드립이었죠. 애드립을 막 나와서 애드립 치고 그게 이제 대본이나 돼서 이제 나중에 그 애드립 이게 어디까지 애드립이에요? 대본인데요? 그러니까 애드립이 어려운 배우들 있잖아요. 어때요? 저는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할 때 사전에 논의 없는 애드립이 이렇게 오면 무대에서 좀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조금. 캐릭터가 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도도라는 캐릭터는 조금 애드립을 치기가 물론 애드립을 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느낌의 캐릭터는 아닌데 하재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시골에서 계속 있는 어떤 그 농익은 어부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농익은 어부로서 갖는 그런 애드립을 또 충분히 칠 수가 있고 그런 애드립 좋아하지 않아요? 노르웨이 작가잖아요. 네. 신 작가.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바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렇게 중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거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다 보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 보기도 사기도 하고 입센이 자기 자화 회고록 이런 데도 썼더라고요. 자기는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이 곡을 쓴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보기 위해서 이 희곡을 쓴 거다라는 얘기를 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주의로.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인물에 대한 탐구와 아주 주변에서 바라보는 인물을 어떻게 그 사람의 단면을 희곡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팀 자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자체가 굉장히 탐구를 하네요. 네, 좀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라는 주제의식을 좀 같이 만들어.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 그래서 사계탐사. 그걸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력갱생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 거예요? 아, 저희 극단 사계탐사에서 계속 지금 4회째 매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자력갱생이라는 이름 붙인 이유는 저희가 지원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지원금을 받았으면 자력갱생을 할 필요가 없죠. 너무 갑자기 억울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아, 이게 참. 지원금 받을 때까지 자력갱생 하시려고. 그럼요. 오기가 있어서 받을 때까지 하려고요. 네. 우리 정나진 배우님은 단원이신 거죠? 네. 네네. 이게 지금 사계탐사가 2012년에 창단을 하셨는데 창단 멤버신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에 창단을 했을 때는 제가 1인 극단이었어요. 예, 저 혼자서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어쨌든 스태프들은 거의 다 외부 사람들을 다 같이 하니까 그래서 배우들도 다 프로젝트별로 캐스팅을 해서 리크루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1인 극단으로 유지해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기력도 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지인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조금 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을 좀 모으고 그다음 18년부터는 신입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작품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게 됐죠. 극단원이 생기면서 단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저도 또 단원들이 기회를 갖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자력갱생 프로젝트도 만들고 어디 작은 축제지만 축제도 지원하고 뭐 어디도 나가고 뭐 자꾸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연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 좀 좋았지, 파도 훔치시니까 그래서 우연히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일단 살리고 말아야지.
되게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적인 애드립을 안 치, 애드립이라도 묻혀가지고 요거 다 만든 대사일 거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그동안? 표정 표정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표정 엄마가 자유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녀가 여길 떠났을 때 인연을 끊으면 됐던 거잖아요 받을 거 다 받으셨잖아요 이게 의붓딸 이게 의붓딸 의붓아버지 딸과 그만하시죠 우리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남남이라고요 굉장히 진짜 남처럼 그래 그래 이 엄마가 내한테 신세대 MZ세대 위쪽은 MZ세대 저쪽은 기성세대 이제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무대가 되게 좁네요 아 저희가 아직 동선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근데 대본을 벌써 다 외우신 거예요? 아, 이날 쓴 거예요 아 오, 대박 하면서 쓰는 중이라서 이거 다 애드립 아니야? 아니 거의 이거 다 애드립인데 끝나고 나면 나 뭐라 그랬니? 다시 연습하자 이러면 아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완전히 대본이 막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예, 그냥 군데군데 하고 뭐 그날도 이렇게 정리 중인 것 중에 저는 어차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라이브로 간 거. 아, 정나진 배우님은 진짜 여기서 대박이네요. 어쨌든 대본을 다 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늬 배우님이 한번 명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게 뭐가 멋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길 원했던 것도 아닌데 누구는 태어나보니 온실 속 화초고 누구는 뭐 아스팔트 틈새고 절벽이 낭떠러지고 한번 뿌리 내리면 거기서 평생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꽃의 입장이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번에 정말 한입 이거 쓰신 거야 안 시켰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뭐 대사 같잖아. 되게, 되게 대사 같네요. 오늘 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 있죠? 되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연극을 소개하는 채널들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극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연극은 저희가 뭐 작업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 했지만 극장에 앉아서 직접 배우들의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살아있는 연기들이 계속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 극장에 울려 퍼질 때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극장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저의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 정말 많은 에너지 한번 만끽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 나라 나훈 시어터로 놀러오세요! 놀라오라고! 8월에 하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에 살아있다.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기탐사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온 시어터에서 연출 김관입니다. 패밀리 애매병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극발전소 301 제작이고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합니다. 연출 정범철입니다. 이카이노 바이크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극단 불의전차 제작이고요.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연출 권영준입니다. MRS MRI 8월 30일 하루입니다. 극단 코끼리 만보 제작이고요. 대학로 나훈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손원정입니다. 달맞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술공동체 단디와 또 행복자 제작입니다. 대학로 시온아트홀에서 연출 박근하입니다. 밀정리스트입니다. 76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극단 선사 제작이고요. 스튜디오 76에서 합니다. 연출 송형종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